소주 한 병에 맥주 네 잔. 두 병에서 세병 사이? 제가 다 잘하진 못하지만 그중에 제일 못하는 게 있으면 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죄송한데 얘 안으로 만나봤어. 비님 내가 있어요. 무슨 주사가? 아, 집에 안 가는 거? 마지막까지 있는 것 같아요. 중간에 자서 그렇지. 계속 마시자고 하죠. 2차가, 3차가, 4차가 어딜 가? 안 취했다고 말하면서 혼자 집에 갈수 있다고 말한다고 했어요. 네, 당연히 가지고 가죠. 한 12시, 1시까지 먹으면은 그 다음날 뭐 멀쩡한 것 같으니까 그냥 운전하고 오긴 하죠. 나는 음주라고 봐. 왜냐면 내가 느꼈어. 일단 잠도 오고, 그다음에 정신 말짱한 데서 하는 게 아니야. 조금 과속해. 빵빵. 송년회나 이런 때 술을 드셨으면 절대로 아침에 운전하지 마십시오. 음주운전입니다. 술 농도가 먹은 양이 적어가지고 해독이 빨리 된 거죠. 그러니까 두 병, 세병 드신 분들은 그걸 해독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저는 이제 뭐 여섯 잔이니까 그걸 해독하는 그게 빨리 해독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잠도 많이 잤고 저는. 특히 다음날 내가 술이 깼다고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것도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요.